안녕하세요, 안모TV입니다. 오늘은 인스타 갬성 라인드론 스타일 아웃과 시달하기를 기획하였습니다. 일단 이 영상은 전문적인 교육 영상은 아닙니다. 그러니까요, 야매예요. 야매로. 자, 하지만 이 영상은 여러분의 드로잉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. 우선 기본 재료는 볼펜입니다. 볼펜은 지울 수 없다는 점과 명암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연필보다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. 왜 하필이면 볼펜이냐고요? 연필을 쓰기 힘든 환경, 일을 하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그냥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. 나중에 그 기억들을 다시 떠올릴 때면 그때처럼 생각이 잘 나지도 않고,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떠올릴 때마다 쪽지에 낙서를 하듯 볼펜으로 끄적이는 게 제 드로잉의 시작이었습니다. 더군다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이기도 하고요. 연필에 비해 간단 명료하게 할 수 있는 드로잉이라 조금 더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재료인 것 같아요. 그림을 그리다 보니 지울 수 없다는 그 단점은 그림의 과정 속에 하나하나 기록되고, 혹여나 망치더라도 보완해야 될 부분이 바로바로 보여 다시 그릴 때마다 조금씩 보완돼가는 장점으로 나타났고요. 명암, 즉 그림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들은 선과 선 사이의 간극으로 극복했는데요. 여기서 간극이 뭐냐고요? 악몽아? 영상 보여줘. 여기 체스판이 있습니다. 흰색과 검은색 두 가지 색으로 이루어져 있죠. 하지만 이 체스판을 멀리서 보는 거예요. 그럼 흰색과 검은색 사이에 회색이 하나 더 보이죠? 바로 이렇게 톤 조절을 하는 겁니다. 검은색과 검은색 사이의 공간, 이게 선과 선 사이의 간극입니다. 선과 선 사이가 가까울수록 진한 회색이 되고요, 선과 선 사이가 멀어질수록 밝은 회색이 됩니다. 제 라인 드로잉은 이런 간극으로 톤을 조절하는 거예요.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인스타 갬성 라인 드로잉의 9가지 예를 한번 보시죠. 일단 이 두 그림은 라인 드로잉이 아닙니다. 볼펜에 잉크가 마르기 전에 퍼뜨리는 그라데이션 방식과 점으로 찍어 묘사하는 점묘화 방식입니다. 단순한 라인 드로잉을 시작할 때도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어떤 계획이 필요합니다. 어떤 곳이 어두울지 또 어떤 곳이 밝을지를 말이죠. 자, 이제부터 라인 드로잉입니다. 선과 선들이 만나면 어떻게 되죠? 면이 되겠죠? 그 면을 만들어 완성하는 방식인데요. 이 그림을 첫 번째로 소개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계획, 밝고 어둡고에 대한 그 계획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지기 때문이에요. 이번 그림은 선을 끊어 쓰지 않고 한 손으로 쭉 이어가는 컨투어 드로잉과 선 두께의 변화를 주어 그리는 라인 드로잉 방식입니다. 두 그림 다 라인 드로잉이지만 그림의 느낌 차이는 많이 나죠? 두 그림 모두 자유롭게 선 방향을 정하지 않고 그리는 방식인데요. 그날의 감정에 따라 느끼는 생각들을 선으로 표현하기에 알맞은 방식인 것 같아요. 이번 그림은 앞서 보여드린 그림과 다르게 선의 방향을 한 가지로 정해놓고 그리는 거예요. 계획이 충분하다면 큰 어려움 없이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거예요. 이번 그림은 지금까지 보여드린 스타일, 거기서 두 가지 방식을 서로 섞는 건데요. 그렇게 섞은 그림은 또 하나의 스타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. 자, 이제 마지막인데요. 이번에는 두 가지 방식의 조합이 아닌 하나의 방식과 다른 이미지를 섞는 겁니다. 자, 잘 보셨나요? 물론 저의 영상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. 드로잉의 스타일에 정답은 없으니까요. 하지만 또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고요. 또 자신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데 있어 또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조금은 어려웠는데요. 그럼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. 다음 시간은 간극을 활용한 선을 긋는 방법, 그리고 초보자들이 그리기에 좋은 사진을 고르는 방법, 이렇게 두 가지요.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. 빠롱.